진짜 이걸 이렇게 만든 포 와 진짜 포르쉐 미쳤다 진짜. 추억을 함께한 내 차 폐차하지 말고 수출하세요. 718 박스터라고 하셨어요? 하하 718 박스터를 타러 지금 가고 있지. 982를 타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718 박스터 GTS도 궁금해하기는 한데 네. 사실 동생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아유, 그거 982라고 718하고 둘 다 GTS를 둘 다 보고 있대. 되게 특이해. 두 개를 다 보고 있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나한테 알려달래.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981 영상은 밑에 있잖아. 잘 모르지. 작년 거라서. 그렇죠. 요차잖아, 요차.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지금 718 박스터 GTS를 시승하러 981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 시승? 뭐 이런 느낌이라도 좀 알기 위해서. 럭스 TV니까 이런 거 해주지. 그치? 그쵸. 가자! 혼자만 운전했구나. 네.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 미뽀록 럭스입니다. 미뽀록 럭스. 될 수 있으면 내가 뭐 이거 하나만 시승을 해도 좋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스터를 사려는 그러니까 박스터 우리가 718 박스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네. 항상 듣는 소리가 나 주변에 이제 박스터 사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어 동생한테. 네. 걔는 이제 4 시리즈를 420DJ를 타던 친구인데 동생인데 이제 박스터로 가려고 한대. 근데 형님 항상 묻는 게 뭐냐면 981 박스터 GTS랑 981 GTX랑 박스 718하고 718 이제 S나 이제 GTS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듣는 거야. 근데 이거 한 세대 전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981 같은 경우에 한 세대 전 모델이다 하더라도 이거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나 봐. 네. 일단 겉모습을 보면 포르쉐 모르는 사람들은 다르지도 않거든. 차이가 별로 많지 거의 없다 그러고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안에 심지어 안에 타도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다 바뀌었는데 몰라.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거랑 같이 좀 비교를 하고 또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서 같이 이제 끌고 오기로 한 건데 네. 너는 이거 살 때 네. 981 GTS는 생각 안 해봤어? 고민했죠. 되게 많이 했어요. 그치? 네. 이렇다니까? 심지어 이거 718 박스터를 타고 있는데도 네. 저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저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명작이고 자연흡기 배기. 자연흡기 배기이고 아무래도 이거는 다운사이징에 사기통이 됐고 네. 터보를 달았고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측면 물론 그거를 메꾸려고 정말 뭐 일단 성능은 이게 압도할 거고 당연한 거고 전세대 모델보다 못한 차가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네. 근데도 저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중고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생각했어요. 저 중고도 꽤 비싸다. 저거 8-9천에 네. 근데 이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였어?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 핸들? 아 핸들 네. 이 신형 핸들 네. 그치 이거 거의 이게 딱 핸들만 보면 981이잖아 네, 아 구리 918이잖아 918 918이잖아 그 말도 안 되는 918 하이퍼카 그게 여기 지금 딱 박혀 있으니까 네. 핸들 또 그 다음에 딴 사람이 만들었던 것보다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 그렇지 혹시라도. 나만의 네. 박스터 만들 그게 또 우리 남자들의 또 욕심 아니겠니? 저희 우리 감독은 그러잖아 네. 자기 전에 항상
나만의 박스터 만들기 한번 해보고자 한다. 꿈이야 꿈. 박스터 좋아하는 친구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오늘 되게 들떠있어 우리 감독이.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어느 채널에서 981 박스터 GTS랑 718 박스터 GTS랑 동시 비교를 해주냐. 그것도 오너들 둘러보시고 그치? 우리 럭스 TV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 좀 누르시고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시작하세요. 좋아.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왜 981이 아직도 인기가 있느냐? 딱 하나지 뭐. 엔진이지. 엔진. 얘가 빨라. 빠른데 엔진이 이제 6기통에서 4기통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제 그거 하나가 사실은 제일 크고. 근데 또 이런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은 성능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저거보다 랩타임은 빠를지 몰라도 사실 우리가 맨날 길거리 다니면서 랩타임 측정해서 다니지 않잖아. 대부분 이런 정도 차 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감성이잖아. 그지? 그렇죠. 감성이니까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저거보다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얼마 전에 저기 488 영상 올렸거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458은 이제 내가 자주 탔고 그 다음에 488을 탔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488. 겁나 빠르고 겁나 편하고 겁나 편의장비 있고 막 스마트 키에 막 애플 카플레이까지 다 돼. 그런데도 느껴지는 건 감흥이 없어. 좀 그런 차 타면은 그런 차 매일 타지 않거든 잘. 네. 물론 그 친구는 매일 타가지고 한 달에 만 키로를 탔지만 페라리를 한 달에 만 키로 괴로이 그냥 탔지만 그게 또 문제인 거야. 한 달에 만 키로나 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차는 슈퍼카여야 하나 이런 거지. 그런 차라서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걸 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제 비교를 하자면 쟤는 감성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야. 98을 타봤어? 98을 안 타봤어. 안 타봤어? 좀 이따 한번 타봐. 어차피 차 있으니까 한번 네. 타보고 네. 뭐 저 친구도 이것도 네. 한번 타보고 네.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타보면 일단 느껴지는 거는 지금 내가 저걸 타고 여기로 왔잖아. 네. 내 느낌을 알려줄게. 내 느낌 알려주면 일단 서스는 이게 더 단단해. 저거보다 이게 서스는 네. 더 단단해. 네. 두 번째는 뭐 배기지. 배기 느낌. 배기는 어쩔 수 없어서 까랑까랑한 그 자연흙기의 그 알지 소리. 네, 그 감성. 많이 너 이거 살 때 영상 무지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유튜브 영상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보지? 해외 영상까지 싹. 해외 영상까지 싹 봐. 보통 우리가 차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같은 이름이면 다 봐. 차 나올 때까지 계속 볼 거 네,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면서 느꼈었던 그 배기의 느낌의 자연흙기의 배기음이 쟤는 딱 타자마자 느껴지고 이거는 아직 내가 이제 많이 가보진 못했지만 약간 좀 느껴보면 그 부분이 많이 좀 달라.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느껴져. 이거는 그 느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좀 채워지기 힘들다. 어쩔 수 없는 한계. 하지만 겁나 빠르다. 그런 거지. 다 막 튀어나가고. 까랑까랑한 소리의 톤이고 네. 이거는 약간 좀 저음으로 좀 묵직한 느낌의 소리야. 포르쉐 노트라 그러잖아. 네. 포르쉐의 그 원래 그 음이 올라가는 그 노트의 음이 제가 좀 더 가깝기는 하지. 어차피 포르쉐는 자연흙기였으니까. 네. 근데 얘도 그거를 상대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소리 같은 것들 있지 이런 네. 거를 솔직히 욕 안 먹으려고 포르쉐가 4기통이 웬 말이냐 이러잖아. 네, 그 오명을 받고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아씨 박스턴데 박스턴데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큼을 채워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또 많이 팔리는 거겠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 소리가 그러니까 저 6천까지 올라가지. 물론
터보 차기 때문에 RPM이 이제 올라가는 쓰는 영역 구간은 좀 달라. 네. 쟤는 이제 5,000, 6,000까지도 이제 막 쓰면서 가도 되고, 얘는 그거보다 좀 다른 4, 5,000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토크가 나오니까 거기서 놀겠지. 6,000 이상 올리면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뭐 터보 차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왁 얘가 그만큼을 다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그 밑에서 빵빵 터보 터트리면서 노는 거잖아.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간다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시프트 업하고 다운이지. 네. 지금 나는 요거 패드를 잘 안 써요. 네. 수동 운전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패드를 쓰거든. 네. 얘거는 쟤랑 반대야. 얘는 지금 위로 올리면 내 다운이잖아. 네. 쟤는 위로 올리면 업이야. 그거 달라. 사는 사람 그거 본인들이 타던 차들하고 생각을 한번 좀 비교를 해 주시고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이제 업시프트 하는 게 다르고. 뭐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뭐 이게 이제 차가 업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땡기는 게 맞다. 왜냐면 사람 튀어나갈 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지 않냐. 그냥 하면 이렇게 접겨지잖아. 그 상태에서 밀기 힘드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총각을 다투는 레이서들이 아닌 이상은 그냥 습관, 버릇 그런 거죠. 오픈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쪽 모르는 사람들은 네. 여름에 열고 겨울에는 못 여는 줄 아는데 오히려 반대잖아. 너 아직 너 겨울 안 겪어봤지? 네, 제가 계약을 하면서 이제 시승하고 할 때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시승할 때? 네. 아 이거 기다렸구나. 네. 그래서 겨울에 해보고 오픈 한번 해봤구나. 아, 괜찮네. 그치? 네. 괜찮아. 오히려 진짜 여름보단 더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 오, 괜찮아. 진짜 그 히터 틀어놓고 네. 이거 열선 시트 틀어놓고 네. 하면 좀 밖에는 추운데 요 안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그게 안 돼. 여름엔 그냥 다 덥잖아. 이거 네. 여름 순간 머리가 머리가 익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게 그냥 머리가 익어버리니까 절대로 열면은 안 되는. 오늘 거기다 지금 38도 미쳐가지고 38도 와 아프리카냐? 아 요즘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 오픈카를 촬영하는데 오픈을 못하는 비운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뭐 오픈카 영상은 많이 있으니까 아 소리가 나쁘지 않다. 음이 다른데 음이 나쁘진 않아. 소리가 뭐 크거나 작거나 그렇게 작지는 않아. 걔네가 이제 소리가 작지는 않은데 이렇게 약간 좀 더 까랑까랑한 그런 맛이나 소리의 크기에 있어서 와 팝콘도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역시 박스턴 즐겁다 진짜. 그냥 S버전보다 일단 소리가 달라. 일단 그냥 S버전 이거 그거랑 배기가 다른 건 알지? 네, 좀 다른 좀 다르지가 않아. 확연하게 달라.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이거 괜찮네. 내가 S모델 솔직히 말해서 박스터 나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유롭기를 너무나 좋아해. 네. 그래서 R8도 자유롭기이고
내가 포르쉐 488보다 우라칸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감성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981을 사실은 더 좋고 포르쉐에 있어서는 MK2보다는 MK1을 더 좋아하는 이유도 그건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어떤 뭐 것들을 이 사람들을 계속 메우려고 노력을 하겠지.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저거를 타고 여기로 왔을 때 배기에서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리의 음의 높낮이라든가 그 톤이 다른 거지 감성적인 부분은 이거는 또 다른 식으로 채워주고 있네. GTS가 사실 박스터 718S는 내가 몰아보고 타보고 실망 좀 했거든. 실망했어. 그래서 이제 포르쉐가 사기통 이거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아 나부로 돈 주라 그러면은 아, 정말 고민 많이 할 것 같다. 나부로 존드라 그러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네. 중고 918 박스터 GTS를 살 것 같다. 981을 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타니 다르네. 이거는 이거로 올만하네. 어 저거랑 다른 느낌이야. 이거 봐봐. 보다 밑에가 단단해. 제보다. 그리고 이거 지금 타이어 보니까 PS4S네? 네, PS4S. 네가 바꾼 거야? 아니요, 원래. 순정으로 이거 나온 거야? PS4S 형 알파를 쓰고 있는데 네. 이거 괜찮아. 이거 공도에서 쓰기 괜찮아. 근데 PS4S는 네. 저 서킷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서킷 그래? 들어갈 때는 네. 저기 서킷용 타이어들 많이 있잖아. 이제 그거 써야지. 미쉐린에서 그러더라고. PS4S를 사실 서킷에서 뭐 슈퍼카들 조지라고 타 만든 타이어가 아니라 공도에서 스포츠성 있게 타라고 만든 차인데 좀 마케팅이 잘못됐대. 마케팅이 좀 잘못돼서 그냥 만일에 이걸 가지고선 그냥 어느 정도 즐기려고 간다면 상관없는데 이거로 진짜 끝까지 조지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보다는 PS4S를 너무 믿지 말란 얘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다가 이거 달아놓으니까 또 박스터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네. 공교에 있어서 공교에서의 박스터의 성능을 아. 내가 볼 때는 왜냐면 탁 칠 때 내가 몸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안 느껴지는데 옆에 타면 느껴져.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시승 같은 거 할 때 막 급격하게 몰고 차 과격하게 몰고 안 그래. 네. 뭐 우리 영상 보면은 되게 빨리 달리고 되게 막 쏘고만 하는 거 같지? 다 카메라 배속을 조정하고 소리를 크게 키우고 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 능력이 M4는 안 돼. 내부 형이 이제 몰아봤잖아. 안 돼. 네. 거기서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많이 줄이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한 상태에서 악셀을 전개해서 탈출해야 돼.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세단이잖아. M3, M4가 아무리 M이라 그래도 세단이잖아. 근데 이건 로드스터란 말이야. 걔네들은 안락한 편안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베이스 위에 과극을 얹고 거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이라는 걸 잡아놓은 거야. 근데 얘는 달리려고 만든 차야. 아예 뼈대부터 처음부터 DNA 자체가 달리려고 나온 차야. 그러니까 둘은 가격대의 경쟁이면서 뭐 사람들의 선호도의 경쟁일 수는 있긴 있지만 일단 M4랑 M3랑 박스터랑은 붙이면 안 돼. 서로 성향이 달라. 편하게 타면서 직발 쫙 위주로 가면서
뭔가 감성까지 M이라는 그런 감성까지 채우고 싶다 하면은 M3, M4로 가는 거고, 진짜 스포츠카 타고 싶다 그러면 이거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박스터랑 M3랑 M4랑 이렇게 경쟁 붙이고 막 이런 것도 언론에서 메이커에서 막 하는데, 아니야. 포르쉐의 상대는 포르쉐야. 포르쉐의 대적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온 게 981 박스터랑 718 박스터 GTS, 두 GTS끼리 비교하는 게 맞아. 정말로, 정말로 차주하는 사람들은 둘을 비교하게 돼 있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차를 사려고 할 때 차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격을 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 선에 맞는 차들끼리 비교하게 되니까 M3, M4랑 얘네들하고 중고하고 계속 걸리지. AMG, C63 AMG 이런 거랑 같이. 시육당도 고민해봤고 M3도 고민했고 박스터도 고민해봤겠네? 네, 처음에는 그냥 M3랑 시육상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젊을 때 뚜껑을 따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젊을 때 뚜껑을 까봐야 돼. 젊을 때 오픈카, 아 정말 진짜 20대에 진짜 박스터 타자! 어? 네, 맞아요. 우리 한 번만, 5분만 열어보자. 아, 예, 그렇죠. 직발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한번 듣고 싶은 거 아니겠니? 그죠? 대신에 에어컨을 밑으로 한 다음에 좀 틀어놓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최고로 좀 틀어놓고. 아, 이거는 네. 아, 이거는 템버니까. 아, 됐어. 틀어놓고 한번. 어떻게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어떻게 그냥 토너 다시 가야지. 그냥 돌아가야겠어 이거. 어떻게 야 911 터보 타는 느낌이야 이게요? 진짜 981 하나도 안 불어. 981 하나도 안 불어. 고민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사세요. 이거. 야 이거 하나도 안 불어. 감성 이거 보고 다 채워줘. 어떻게 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형이 박스터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거든. 와 이거 이거 물건이네. 와, 도대체 사기통으로 이런 맛을 내놓은 이 포르쉐는 진짜 외계인이야? 이거 외계인 갈아서 넣었어 이거? 몇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진짜 외계인은 몇 마리 넣는 거야?
아니 사기통 터보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와 미치겠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진짜 이걸 이렇게 만든 포 와 진짜 포르쉐 미쳤다 진짜. 내가 911 터보를 탔을 때도 우리 911 터보 영상 있잖아. 네. 그걸 탔을 때도 이 정도까지 느낌은 아니었어. 걔는 그냥 돈나 빨라서 돈나 빨라가지고 그냥 막 소리를 막 지르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 구간에서는 너무나 차가 많이 알아서 해주는 느낌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네. 이런 특히나 돌아나가고 이럴 때. 와 말이 안 나온다 진짜. 예술이다. 거기다 가격을 생각하니 더 말이 안 된다 이건. 박스터 되게 그래도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이거 아쉬운 점. 아쉬운 점? 근데 나는 지금 아쉬운 점을 못 찾겠어. 나 내내 한번 찾아볼라 했거든? 연비. 근데 연비? 네.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ORPM으로 밟으니까 4km가 좀 안 나와요. 4km? 네. 포르쉐가 4km밖에 안 나온다고? 네, 4km 와, 연비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러면 718 이거 박스터를 사는 사람들은 박스터가 연비 좋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제외를 일단 좀 시켜야겠네? 노멀 놓고 좀 천천히 다니면은 항상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주행하면은 방금 전에 형이 이제 왔다 막 돌은 요 정도 느낌으로 돌면 그러면은 4km 4.5km 4? 요 정도인데 야 알팔보다 그럼 안 좋은데? 네. 거의 알팔 가까이인데? 기름 엄청 빨리 달아요. 아 그래?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안양에서 이렇게 타갖고 여기 왔잖아. 오늘 아침에 풀러 다 채우고 그러고 온 거예요. 정말? 네. 기름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으나 64리터. 64리터면 50리터짜리 그렇게 작은 통은 아니란 말이야? 네. 64리터면 아 이거 연비가 안 좋구나. 저기 981 박스터 같은 경우에 연비가 네. 걔는 그래도 정속 주행하면은 아니 뭐 16까지 만들어내도 있긴 있는데 내 주변에는 걔는 좀 약간 좀 이상한 되고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한 10, 11, 12 정도까지 항속하면은 10 이상은 나와 무조건 나오고 좀 쌓아도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안 좋지는 않거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박스터가 연비가 괜찮은 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하는데 이건 좋구나. 그 정도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네, 연비가? 기름 좀 많이 먹어요. 기름 막 주유소 사장님하고 되게 친해지겠는데? 셀프는 모르겠지만 아 연비가 이게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되게 내가 글쎄 이게 되게 불만인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봐봐. 네.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어? 사기통에 터보를 달아서 그렇지. 거기다 터보를 더 큰 걸 달았잖아. 네. 어쨌든 사기통을 가지고 6기통에 냈었던 그 감성 마력을 끌어올려야 되고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잖아. 네. 근데 생각을 해봐.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더 큰 엔진, 더 큰 마력으로 저기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 네. 터빈을. 근데 엔진을 작게 하면서 더 큰 마력을 내야 되고 더 큰 성능을 내야 되니까 기름을 갖다 쏟아 부어야 돼. 그런 것 같아. 그치. 기름과 맞바꾼 같아. 기름을 갖다 붓지 않으면. 네. 근데 생각해봐. 이게 지금 환경 규제 맞추려고 다운사이징 한 거잖아. 네. 얘네가 다운사이징이 취미라서 한 게 아니잖아. 네. 지금 다들 제조회사에서 다운사이징을 취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 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환경 규제를 맞춰야 돼. 그러면 환경 규제는 왜 있는 거야? 환경 규제. 생각해보면 환경 규제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기 위한 거야. 기름을 덜 태우자는 게 환경 규제 아니야? 네, 맞는 건 맞아요. 그렇지? 네. 웃긴 건 기통수를 줄이면 기름을 덜 쓰게 될 거다라는 생각에 규제를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양을 뭐 줄이고 머리 아픈 건 모르겠어. 웃긴 거 기름을 더 쓰게 만든 거잖아 지금. 네. 그럼 환경 규제를 실패한 거잖아. 바보야. 환경 규제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인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딱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라고만 무조건 줄여야지만 돼서 뭐 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기름을 덜 야 생각해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려면 기름을 덜 쓰면 돼 기름을 덜 쓰려면 찾지 못했어. 너가 나 내 왜 내가 너한테 답변을 나 안 물어봤는데 왜 그래? 그지? 얘 잠깐만 적절한 답변을 못했대. 근데 아니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라니까 기름을 더 쓰게 만드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럼 기름을 더 쓰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환경부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잖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런 거야. 기름을 더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주시우 있다더니 저기 뭐 있지? 어쨌든 오늘 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럭스TV 많이 또 응원 좀 해주고 좋은 차 있으면 주변에 소개시켜줘서 많이 또 럭스TV 나왔더니 너무 좋다 좋은 영상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게 우리 영상이 사실 유튜브에 올라가면 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게 평생 남는 거거든 그렇죠 네. 평생 내 차를 소유하는데 사실 차 소유한 사람들이 이 차를 어딘가에다가 평생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찍고 혼자 영상 찍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차가 바뀌기 전에 내가 찾던 어떤 히스토리 뭐 이런 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사진은 좀 어디 이제 걸어놓기 힘드니까 이게 영상으로 걸어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나는 그걸 해주는 거고 이렇게 좋은 차를 협찬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아